네,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오늘 자 방금 나온 뉴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저 훈장, 무슨지 아시겠죠? 바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자, 이 무궁화 대훈장을 퇴임 앞둔 저 두 분에게 수여한다 그러네요. 소위 말해서 셀프 수여입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훈장인데요. 이 대훈장을 수여함에 따른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자, 이걸 한번 오늘 이제 짚어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1억대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 것을 봐서는요. 예전에 그 대통령들도 이걸 수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셀프 수여. 뭐 어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분위기상 이게 좀 맞지 않은 거죠. 국민들이 이것을 지금 곱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이 무궁화 대훈장을 과연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래 볼 때는 형식적 조건이 뭐 갖추고 있겠죠.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 무궁화 대훈장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여기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1번은 봉황이죠. 봉황은 바로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어떤 그런 심볼이고요. 2번 태양지, 저 부분을 태양지라고 하는데요. 국위선양을 상징합니다. 국위선양? 현 대통령과 그 부인이 퍼스트레이디가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까? 저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3번 홍대지, 노구가 찬연히 빛남을 의미하다. 이건 뭐 그야말로 용비어천간이에요. 그냥 노고가 찬연합니까? 그냥 자옥, 노고의 결실을 의미. 무슨 노고, 무슨 결실입니까? 금관, 최고 지위를 뜻함. 뭐 그건 그렇고요. 점쇄한, 국민의 결속을 표시.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철저한 갈라치기였죠. 네 편, 내 편으로 완전히 쪼개놨습니다. 완전히 결속하고는 거리가 먼 어떤 정권이었다, 정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대부분 이해는 동의할 겁니다. 그 덕에 그 지지층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했던 그런 어떤 장점은 있었네요. 자, 서접, 상스러운 기운을 뜻함. 어떤 상스러운 기운이 있었나요? 자, 무궁화판,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의미하고요. 태극, 대한민국을 뜻하고요. 월계 여판, 평화와 자유를 뜻합니다. 자, 수위 홍색은 정열과 투지력을 상징한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이 무궁화 대훈장 이게 왜 논란이 되나 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궁화 대훈장 이 제작비가 진짜 스프라이저합니다. 진짜 한 세트 제작비가 거의 7천만 원 수준입니다. 훈장 하나가 7천만 원, 그리고 두 개 합치면 거의 1억 4천만 원 가까운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작 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두 달 넘게 걸렸고요. 이미 제작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이걸 발표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고요. 이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들도 일단 수여를 했다 그래요. 자, 무궁화 대훈장에는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되는데요.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 대훈장은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게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제작비가 4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4천만 원가량 드는 여성용 훈장을 받았지만 남녀차별 논란에 따른 2016년 훈장 규격을 남성용으로 통일시키면서 두 세트 제작비가 2014년 13년 대비 약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무궁화 대훈장의 과도한 제작비가 과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독립투사이며 민족 영웅인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그 1등급인데요. 그 제작비가 불과 172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궁화 대훈장은 이 대한민국장 1등급보다도 무려 40배나 고가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요.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태극기도 그렇고요. 상징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장보다도 더 큰 상이 되어 있다는 그 훈장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 대한민국보다도 더 높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자, 셀프 수여 논란 반복. 상훈법은 무궁화 대훈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무궁화 대훈장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외국 국가 정상과 그 부인, 이런 대상에 딱 국한되는 의례적인 외교적인 그런 훈장입니다.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에도 셀프 수여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고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5년간의 공직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임기 말로 수여 시점을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국무회의를 열어 셀프 수여를 결정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상은 이 상이 아니죠. 이 훈장은 수여하는 어떤 그 형식이나 방식을 좀 법으로 좀 규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셀프 수여하는 형식이 되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국민적 반감만 지금 생기는 거죠. 뭔 상 받을 일을 했다고, 뭔 저는 거대한 훈장을 받을 일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래 자꾸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은 저것도 중립적인 어떤 기구나 기관에서 구체적인 뭐 공적을 들어서 수여하는 방식이 좋겠고요. 만일에 수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 싶으면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두 분은 그래도 지금 퇴임 앞두고도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온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한 4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역대 대통령보다는 우리가 뭐 일 잘했나 보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는 그 여론조사 그대로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완전 나이롱 뻥이라는 소리가 벌써 옛날부터 쭉 있어 왔지만 특히나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의 분위기 한번 보세요. 바닥 민심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연 40% 넘는 그 정도 수준 됩니까? 그거 믿고 있다면 큰 거 다칠 거예요. 진짜 지금 보면요 여론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뭐 완전 비난 일색이야. 이 보십시오. 천박한 인간들 꼴값을 뜨네.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저 찬성수 보십시오. 이 인간들 위기 때 숨어 국민 우롱하고 제대로 행세도 못하던 주제에 지가 나라 주인 행세 5년 동안 하다 이제 무궁화 대훈장까지. 도대체 이 인간들 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 자들인지 궁금하군. 이 벌써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저 대훈장과 이 국민들의 마음과 사이에는 극소수 지지층은 뭐 저것을 또 이렇게 찬성하겠지만 다수는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이걸 봐라. 공산당이구나. 지들끼리 해먹는 이것으로도 빨리 조사하여 무능, 탈원전, 태양광으로 수사하라. 그러니까 퇴임 후에 벌써 새로운 어떤 상황 전개를 예고하는 겁니다. 훈장 받는다 해서 그게 결코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 공적에 대해서 주는 그런 어떤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훈장일 뿐이고요. 그 훈장 제작비가 너무나 그 얘기 들어간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런 것 좀 반납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튼 이 무궁화 대훈장은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고 받을 수 있는 수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도 수여할 때 어떤 기관이나 기구에서 중립적인 어떤 기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처결하면 좋겠네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부인 김정숙 여사 온갖 지금 루머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가 비교적 이 정권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대해졌죠. 뭐 그 관계는 뭔가 있겠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정권같이 미디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 정말 이미 붕괴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절대 그것을
국민들이 국민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인기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크게 다칠 날이 온다고요. 자칫하면. 예,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훈장 소유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공유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피디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